자유길부터 깨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지난밤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잤는데요. 뭐몇개 이렇게 거리대에 나가서 그냥 잠을 잔 것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잤을 때제 베란다 새벽 온도는 1도와 2도 사이였었거든요. 이제 평소에 요 그라노비아랑 요 그라노비아는 제가 저명건수로 물을 흠뻑 먹인 그 다육이어서 다른 다육이들은 제가 그래도 맞바람이 덜한 공기에 직접 닿지 않는 제가 좀 이렇게 구석 테이블에 갖다 넣어놨는데 깜빡하고 요 그라노비아랑 요 그라노비아는 물을 먹었는데도 제가 그냥 요 자리에 뒀어요. 물론 이렇게 창문이 열린 바로 앞자리는 아니고 앞에 이렇게 창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바로 옆으로 냉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떤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외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은데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요런 빛감이 나는 게 이게 지금 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괜찮은 건지 시간이 좀더 지나가 봐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저변 건수로 물을 많이 먹었던 다육이들은 제가 지금 제거요 촬영하는 테이블 요 테이블로 다 옮겨놨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다 옮겨놓고 잠을 잤는데 저 그라노비아가 지금 빠져버렸네요. 그냥 노숙했던 다육이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만 지금 거리대에서 노숙을 했고요. 여기도 노숙은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뚜껑은 그래도 좀 덮어줬습니다. 뚜껑 덮고 얘네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뭐 어젯밤 온도 괜찮았죠? 뭐 0도였거든요. 0도여서 0도에서 그냥 요 상태로 밤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다육이들은 제가 급한 대로 그냥 이렇게 들여놨어요. 그냥 거리대에 놓고 잠을 잘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잠을 자나? 거리대에 놓고 잠을 자나? 온도는 저 안쪽이 그래도 여기 창문에 막혀 있으면 그러면 저쪽이 1도고 오히려 저 위쪽이 아까 저 아래쪽이 1도고 위쪽이 2도가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온도가 높았다는 거 희한하죠? 그랬었습니다. 자, 다육이들 요거 거리대 좀 내놓을게요. 제 발디가 자구가 조금씩 커가고 있어요. 목 때마다 조금씩 지금 빨갛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나온다고는 했는데 제가 워낙에 적심에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발디가 얼마만큼 자구가 나와줄지는 나와봐야지 압니다. 그리고 요 꽁의 비듬은 지금 바닥 쪽에서 저렇게 자구가 올라오는데 제거이 영상을 보시고 꽁의 비듬을 목대를 다 꺾어주면 저 바닥에서 자구가 많이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다 올려놨고 요 자리는 지금 다안 나왔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다육이들 내려놨고 이쪽 위에도 참 여기 그거 꽂아놔야 돼요. 그 꼬챙이 꽂아놔야지. 안 그러면은 또 새가 와가지고 다육이들 집어넣기 때문에 자 이렇게 꼬챙이 이렇게 꽂아서 새가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원종 레즐리인데요. 아까 그러니까 레즐리인데 지난 여름에 얘가 여름 장마에 힘들어갖고 다 잎이 떨어져서 죽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잎을 떨구는 경우에는 그 목대라든가 뿌리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저렇게 자구가 나와주니까 좀 기다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다육이들 이렇게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쪽은 제가 이렇게 꽃대 잘라줬고요. 네. 여기는 지금 이게 모건 뷰티라고 해서 팔았지만 모건 뷰티가 아니라고 해요. 입장 끝에 저렇게 솜털이 달려있는 게 모건 뷰티가 아니래요. 저 녀석들은 제가, 지금 물을 안 줘서 입장이 지금 이렇게 얇아요. 너무 얇죠? 이거는 물을 한번 갖고 가서 얘는 그래도 조금 통통한데 얘는 잎이 너무 얇아서 얘는 물을 한번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제가 갈 건데 후레뉴도 얘는 이렇게 좀 통통한 편인데 다른 후레뉴는 지금 빼짝 말라가지고 물 달라는 신호를 지금 막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퓨베센스도 저기 있죠? 여기
원노 있고요. 여기 블루 서프라이즈 있습니다. 파랑새 있고요. 요거는 이름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린스 같다고 시청자님께서 말해주셨고, 핑크 틴트 정확한가?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면은 핑키 가스테리아 있습니다. 이거 이름, 아, 또 이거 잊어버렸어요. 아, 그리니. 이름표가 없으면 금방 잊어. 아, 요거 누다예요. 이거 누다, 진짜. 이런 누다 처음 보셨죠? 이렇게 통통한 누다. 자,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거리대에서 있을 거예요. 저 새 쫓으려고 꼬재기 꽂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꽂아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따 퇴근하고 나서 다 여기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리 필요한 요 다육이 이름이 아마 신도일 거예요. 신도하고 지금 후레뉴 가져다가 저면 건수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부터 이 은전은 제가 지금 저면 건수 해가지고 물 지금 먹였어요. 그래서 아주 통통해졌습니다. 은전도 의외로 물을 지금 많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줬는데 요번에 지금 또 주고 있어요. 보니까는 막 빼빼 말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냥 물 줬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전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